안녕하세요. 저희는 딥러닝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박서연입니다. 먼저 딥러닝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학습, 문제 해결, 패턴 인식 등과 같이 주로 인간 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컴퓨터 공학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머신러닝은 대량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컴퓨터 그 자체를 학습시켜 작업 수행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 기법의 한 형태입니다. 뇌의 뉴런과 유사하게 구축된 신경망으로 데이터 자체로부터 특성을 추출해서 스스로 학습합니다. 데이터에서 적절한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제안해야 하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핫도그 이미지를 학습시킨다고 해봅시다. 머신러닝에서는 인간이 핫도그의 특성을 라벨로 부여해야 하지만 딥러닝에서는 기계가 스스로 핫도그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갈라진 빵 가운데 소시지가 끼워져 있고 소스가 뿌려져 있는 등 핫도그의 특성들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정민입니다. 저는 딥러닝의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딥러닝의 목표에 대해 아시면 알고리즘이 더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딥러닝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여러 가중치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이제 딥러닝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딥러닝에는 머신러닝과 다르게 층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면 데이터는 여러 개의 층을 거치면서 어떤 예상 결과 값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매핑된 값은 실제 값을 비교하여 차이를 구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보이는 손실 함수입니다. 손실 함수는 모델의 출력값과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값의 차이를 보여주는 함수입니다. 손실 함수에서 찾아내는 오차를 바탕으로 오차값을 줄이기 위해 옵티마이저에서 역전파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가중치 값을 수정합니다. 역전파란 손실 함수의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수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반복하는 것을 훈련 반복이라고 하며, 모델은 보통 수천 개의 샘플을 가지고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면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가중치 값을 산출합니다. 우리는 이 가중치 값을 모델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한지원입니다. 앞서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소개한 것에 이어 이러한 딥러닝의 적용 사례에 대하여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딥러닝을 통해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의 움직임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사람의 뼈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신경망 모형을 통해 학습시킨 덕분입니다. 두 번째로 딥러닝 기술로 자동차 업계 또한 많은 발전을 할 것입니다. 운전자 없이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하여 인공지능 자동차를 만든다면 기존의 자율주행 방식에 비하여 인간에게 더 유사한 방식으로 주행할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면 기존에 학습한 유사 상황으로부터 유추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딥러닝을 통해 의료 영상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거치는 심장 비대, 그리고 신장 이식 거부 반응 등을 치료하기 위한 딥러닝 시스템은 이미 의료계에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라도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면 오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딥러닝을 통한 의료 영상 분석은 인간 의사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더 빠른 속도라는 이점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된 김민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된 분야는 바로 딥러닝을 통한 신약 개발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이용하여 치료제를 만든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를 만들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주제에 관하여 이미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이 사업에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LG사와 협의하여 딥러닝을 이용한 루닛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하여 AI 보건소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 개발에서는 질병의 발병에 관계하는 단백질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약 후보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착수하는 과정에 있어 제품화까지 일반적으로 10년이 넘게 걸릴 뿐더러 제조 과정에서의 오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자료 분석 등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면 미래에는 소수의 연구원만으로도 지금보다 비용과 기간을 줄여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모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